오늘 드래곤 뉴스에서는 중국이 역시 중국답게 행동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미국 시트콤 프렌즈 특별판 중에 BTS와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등이 출연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정치 교리에서 벗어나는 헐리우드 스타들을 타겟으로 시장에서 제외시키려는 교묘한 방법이며, BTS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전쟁 관련 발언으로 중국의 미온털이 박힌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작년 10월 한국전쟁 관련 발언으로 중국에서 집중 비난을 받았는데요. BTS는 당시 한미 친선 단체로부터 상을 받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일부 중국 누리꾼은 이 발언은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 관영 언론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문제를 키웠습니다. BTS는 이 특별편에서 인터뷰로 프렌즈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으며, 특히 멤버 RM은 프렌즈는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고 인생과 우정에 대해 가르쳐줬다 라고 하였습니다. 프렌즈 특별판의 러닝타임은 1시간 44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플랫폼 아이치 텐센트 여우쿠에서는 약 6분이 삭제되어 영상 길이가 줄어 있습니다. BTS뿐만 아니라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도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가수입니다. 레이디 가가는 2016년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중국에 찍혔으며, 또한 저스틴 비버는 특이하게도 2014년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어 중국 공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전세계에 출시된 맥도날드 더 BTS 세트가 인기가 뜨거운데요. 맥도날드가 진출해 있는 국가는 세계 102개 국가이며, 약 절반 정도의 국가가 이번에 BTS 세트를 출시하였는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의 영향력을 봤을 때 이번에 중국과 일본에는 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또 화제입니다. 중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출시에도 불매운동 등이 예상되고 정치인들에게도 눈치가 보일 것이며, 일본도 예전에 멤버 지민이 광복절 기념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고 RM이 SNS에 광복절 기념 트윗을 남긴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 이유로 출시의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가 되지 않은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 출시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인 맥도날드도 특정 유명인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업 메뉴를 내놓은 것은 BTS가 처음이며, 미국 내에서의 협업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전 세계의 맥도날드 직원들은 방탄소년단 글자의 한글 자음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해당 메뉴를 판매합니다. 이 상품을 먹는 전 세계 팬들의 인증 열풍이 뜨겁다고 하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북한도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며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이런 문화의 힘을 참 두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